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윤다라입니다. 오늘은요, 리퍼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크게 리퍼 상품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첫 번째,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되돌아온 상품들, 두 번째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나 오류가 있는 제품들을 되돌아 받았을 때, 또 세 번째는 전시된 상품을 다시 보수하고 또 재포장해서 새 상품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게 리퍼 상품인데요. 그럼 왜 기업들은 리퍼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는가? 그 이유는요, 되돌아온 제품들을 중고 제품이나 또 폐기 처분했을 때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. 소비자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, 또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장 거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요즘 들어서는 이 리퍼 제품도 당연히 정품이기 때문에 AS도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리퍼 제품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. 스마트한 쇼핑, 합리적인 가격으로 똑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, 여러분도 리퍼 상품을 한번 만나보세요.